총선이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야권은 과반 의석은 물론이고 지난 총선 때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여권에서는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백석도 얻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한송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36%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주 9%포인트 차이에서 더 벌어진 겁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 33%로 오차범위 내였지만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2%포인트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였고 보수 텃밭인 TK에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위기감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최대 170석을 언급하며 당 분위기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런 153석 플러스 170석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 희망 아니실까요? 당에 소속된 분은 아니니까요.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린 여론조사 결과에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총선 낙관론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